혹시 이직 생각하고 오셨어요? 네. 이동수가 좀 비치고 내 마음에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라고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원래 옛날에 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공부 같은 거 잘하셨나? 왜 책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자꾸 펜이 보이고 막 그래요? 그쪽에 직장도 그쪽을 잡을까라고 생각. 아 이동을? 네. 근데 지금 하는 일은 전혀 그쪽이 아니시잖아. 네 맞아요. 전혀 다른 직. 지금 왜냐하면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대요. 왜 지금 하던 유형의 하고 있는 일이 책도 보이고 펜도 보이고 뭔가 그런 쪽으로 하는 일이랑 전혀 관여가 없대. 네 전혀 관여.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했었는데 절로는 가고 싶어. 그리고 옛날에도 생각을 했던 직업이에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요. 아 지금 생각하는 직업이? 어 옮길까 하려고 하는 그게 생각했었죠. 옛날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쳤대. 그쪽으로 네. 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대. 그래서 그 길로 못 갔는데 이번에 기회가 생기신 거야. 그쵸. 어떻게 보면 생긴 거. 그쵸. 네. 그러니까 그냥 옮길까? 알아볼까가 아니라 자리가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자리가 생겨서 가요. 아 바로. 어 아니 옮기셔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 하는 일 자체가 왜 힘들어 보여? 응급실에서 일하니까 좀 힘들어요. 아 의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쵸. 보안 쪽이에요. 그렇구나. 왜냐면 뭐가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힘들어 보이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보이지 자꾸 이 생각이 들었거든. 그쵸. 근데 그냥 하는 일이 편하긴 해. 맞아요. 근데 내 성엔 안 차. 네 맞아요. 어 하고는 있는데 성에도 안 차고 그쪽으로 갈 사람이 원래 아니고요. 원래 펜대를 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가리키거나 지시해주거나 내가 이런 사람 쪽으로 가야 되지. 그 옛날에 그리고 국어나 뭐 이렇게 글씨로 된 거 잘하셨어? 공부? 그쵸. 그, 좋아했었어요. 응. 자꾸 글자가 보여서. 네. 쓰는 거 좋아하고. 응. 글자가 보여서 그쪽으로 가리키려고 차라리 애초에 마음을 먹고 그쪽으로 가셨으면 네. 선생님이 됐던 강사가 됐던 어? 뭐 교수 쪽으로 가도 되고 그런 쪽으로 가셨어야 되는 분인데 기회를 놓쳐서 내가 못 갔다 지금 그렇게 나와. 그리고 집에 혹시 대주님 말고 집에 내 부모자가 네. 계시긴 한데 왜 몸수전이 그렇게 좋지를 않게 보여요? 응? 건강이요? 응. 네, 편찮으세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저요? 네. 아니 어머니요? 어. 어머니가 호랑띠거든요? 50년생. 50년생? 네. 72세시네요? 네. 대준님. 네. 아, 대준님이라고 하긴 그렇다. 결혼 안 하셨지? 네. 어, 대준님이라고 하긴 네. 그렇고. 아버지 자가 비치지가 않아. 지금. 네, 아버지 돌아. 부모, 내가 집에 계신 분이라고는 얘긴 했지만, 네. 아버지 자가 비치지가 않고, 왜 엄마가 자꾸 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거 있죠. 네. 왜 그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나도 죽어야 되나?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우울증 아닌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라고 지금 그러시고 엄마 마음속엔 이것도 있어. 내 남편자가 살아 있으면 우리 집안이 지금 이럴지가 않을 텐데. 맞아요. 이해 가세요? 맞아요. 엄마가 가슴에 그게 한이 됐어. 내 자손들도 내 아버지 자의 빈자리가 너무 커. 저 아버지가 좋지 못하게 돌아가셨다 그러시고요. 네. 어? 아버지 자가 내 아버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고 살았던 분 중에 하나래. 응?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집안이 아버지 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굉장히 부유하게 컸어. 되게 뭔가 으리으리해 보이고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걸 살 수 있고 하나를 먹더라도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어? 우리 집한테는 그런 큰 아버지였어. 근데 아버지가 혹시 친구? 친구가 됐건 지인이 됐건 뭔가 사건의 연류가 되면서
사람한테 상처받은 적이 있었어요? 혹시 아셔? 대충 알겠어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쵸. 지금 순간에 아버지가 네. 그러면서 내가 삶의 의지가 안 생겼어. 살 이유가 없었어.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힘드셨죠. 그냥 힘든 거 아니셨어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 화도 있고요. 배신당했다고 해야 되죠, 왜. 사람한테. 네. 그 충격을 너무 크게 먹어서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노라라고 지금 그래.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의 크나큰 빈자리가 너무 크대. 우리 식구들은. 말씀을 못 하시는 거야? 아니면은? 다 맞는 말이라서. 근데 아버지. 아버지 많이 그리우시죠? 저... 솔직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대주님도 마음 못 잡았어. 어머님도 마음 못 잡았어. 그 충격에서 가족들이 헤어나오질 못했다 그래 지금. 그래서 네. 우리 집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솔직히 너무 힘들게 살았대. 많이 힘들었죠. 지금도 힘들고 있고.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진짜 아무 걱정이 없었거든요. 맞아.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를 먹더라도 좋은 거 먹고,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거 샀고, 누구한테 꿀리지 않는 집안이셨고, 뭔가를 크게, 뭐, 그런 게 보여요. 왜, 그런 거 있죠. 그 뭐라 그래. 공사 현장이 자꾸 보이고, 어? 그니까, 아무튼 공사랑 관련된 일을 했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통신업 쪽에서. 네. 공사, 통신업? 네. 그니까, 캡을 뭐, 그 건물을 하나 지으면 거의 통신한테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그냥 맡으셨구나. 네. 아예 그 뭔가를 도시개발 할 때도 네. 통신 들어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네. 게, 그래서 공사 현장이 보였구나. 네. 그렇죠. 젊었을 때는 그거 이제 도맡아 직접 하시다가 이제 더 커지면서 회사 차리셔서 네, 사업을 네. 하셨던 분인데 네. 어? 그 사람한테 배신당했나 금전으로 굉장히 뭔가 그 큰 그 사건의 연류가 돼 있으면서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한스럽고 배신감에 아버지가 화병으로 내 스스로 가셨다고 지금 그래. 응? 아까 말했듯이 식구들이 너무 그 충격에서 아직까지도 헤어나질 못했고 그게 짧아야 한 8, 9, 10 길어야 10, 12년까지 그 상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게 그러니까 대충 보면 10년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안짝으로 이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지금 그러시고 응? 아버지가 너무 믿고 있던 사람이었대. 그분이. 응. 그쵸. 너무 믿으셨대 정말. 그 아버지의 한이 아직까지 서려 있어. 근데 엄마 조심시켜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엄마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어머니 자꾸 그러니까 대주님의 위에 내 부모자라고 네. 자꾸 그렇게 아까부터 보여지는데 왜 자꾸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어? 몸도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야. 네. 어? 내가 지금 뭐 에어컨을 틀긴 틀었는데 갑자기 막 뼈가 너무 아파요. 네. 뼈가 시리고 네. 바람 들어간 것처럼 아프고 네. 뼈가 많이 아파요. 그쵸? 네. 왜 우리가 뼈에 바람 들어가면 통풍이랬듯이 네, 지금 뼈가 시리다 그래 지금. 응? 그리고 엄마 고관절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요.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야. 엄마 기복도 굉장히 세고 우울감도 이게 넘실넘실 너무 심하고요. 대주님의 내 어머니 자를 보면 불안해 미치겠어. 대답을 해주세요. 어머니도. 그러니까 잘 지켜봐 주셔야 된다고. 엄마가 네. 건강이 더 쇠약해지면서도 엄마가 마음이 약해진 것도 사실인데 네. 요즘 들어서 자꾸 아버지 생각이 더 나. 요즘 들어서. 네. 평소에 어머님은 아버지로 잘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욕을 한다고 해서 내 아버지의 원망으로 막 아빠가 미워서라기보다는 엄마 마음속에 이거지. 네 그래도 내 아버지, 내 남편이 살아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텐데. 내가 아팠을 때 그래도 도움 됐을 텐데.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원망 대상이 없으면 속으로, 아니, 겉으로 반대로 더 욕을 하잖아. 어? 이놈의 영감탱이. 어? 뭐 살해 생전에 내가 이렇게 잘했으면은 뭐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의 욕이지. 엄마가 진짜 아빠가 정말 욕하듯이 완전히 미워서만 욕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자꾸 어머님을 조심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엄마가 자꾸 삶의 끈에, 그러니까 낙이 없어. 재미가 한 개도 없어. 몸땡이만 아프고 경제력도 옛날에 비해 너무 힘들고 내 자식들한테 내가 방해가 될까 피해가 될까 괜히 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응? 맞아요. 뭐 요즘 들어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서 내가 먼저 누울까 겁나시는 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쵸? 맞아요. 어머님이 자식들한테 짐이 된다고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대진님은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네. 내 엄마가 가끔씩 불안할 때도 있어. 왜 순간에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일하러 가는 날에는 그냥 갑자기 순간 멈칫멈칫할 때가 있어. 깊은 생각은 거기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순간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 일하면서요? 내 마음속에. 네, 응급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환자들도 네. 오고 막 그런 환자들도 많이 보잖아요. 맞아. 그리고 대준님 또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그 후유증도 있고요. 그 상문의 여운도 있어. 근데 아무래도 응급실이다 보니까 생사가 갈림길이 갈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상문도 많이 보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대준님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고 거기 오래 다니면 좋을 게 한 개도 없어. 대준님의 집안은 그렇기 때문에 이동수 이직은 잡으신 게 너무 잘하신 거야. 그리고 옛날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그래도 잘했던 거 쪽으로 갈 수 있게 된 자리가 생겼다 하니 그것 또한 나는 뒤도 보지 말고 가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원래 하던 게 편하고 그냥 마음이 뭐야 이게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되고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쪽 어차피 내 이 자리가 없더라도 지금 하는 일 이쪽에서는 더 이상의 큰 자리가 보이진 않아. 길어야 2, 3년밖에 안 가. 그럼 그때 가서 뭘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2, 3년 거기서는 지금 임시 일하는 것도 2, 3년이 길어야 2, 3년이라고. 네, 대준님이 더 이상 안 하실 거야. 이 일 자체를.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가는 게 여기서 뭐 누구를 네. 가르치던 아니면은 뭔가를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거를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던 뭔가 아무튼 펜이랑 책 쪽으로 관련된 일 쪽으로 가실 게 난 보이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셔야 내 대주님이 이제 3대가 끝나시거든 올해 들어서 그러면서 점점점 금전도 쌓이고 내가 그쪽으로 내 기량을 펼칠 수 있다 그래요 지금. 제가 3대가 끝인가요? 네 올해가 끝이에요. 올해 안에 가는 게 낫겠네. 갈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셔도 돼. 이게 대주님한테는 오히려 나한테 삶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지. 그쵸. 이게 누나가 학원을 차렸거든요. 아, 누나가? 네, 친누나가. 누나 두 분이 계시는데 누나 두 분이 다 교육 쪽이에요. 교육자 집안이네. 대중님도 그쪽으로 가지 그랬어. 근데 누나가 학원 차려서 이제 저번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면은 강사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실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실 거예요? 학원도 관리하면서 애들도 가르치고. 그치? 그럼 네. 맞네. 그쪽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중간 역할도 하는 게 보이고 자꾸 뭔가를 팬 때도 보이고 막 그랬거든. 그럼 실장 역할도 하고 강사도 하고 어쨌든 같이 학원을 운영하자는 거네. 네. 근데 누나도 그 학원 초반에만 조금 알려지기까지만 힘들지 학원 괜찮을 것 같아. 누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누나가 저보다 3살 위? 예, 위에요. 그러면 말띠예요? 네.
괜찮아. 학원 성격이 너무 저라 안 맞는 성격이. 근데 어차피 성격 안 맞아도 가서 하는 역할은 틀려. 그리고 대준님 자체는 조금 꼼꼼하고 따지는 성격이거든. 네. 약간 그런 거를 누나가 봐서 네가 중간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여기는 대외적으로 겉으로 막 활발했고 막 이러고 다니지 속에서 꼼꼼하는 거는 못해. 근데 그거를 좀 역할을 많이 맡아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꼼꼼하게. 누나 자주 싸우는데도 큰 상관없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적으로는. 일적으로. 왜 두 분이서 성향이 완전히 똑같아갖고 부딪히는 면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식구들끼리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누나가 그냥 거르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수님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은데 그런 거는 가족끼리는 얼마든지 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둘이 모자른 부족한 부분이 서로 있어. 근데 그걸 서로 채워줄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금전관리라든가 학생관리라든가 뭐 스케줄 짜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플랜 짜고. 네. 그런 거는 대준님이 굉장히 잘해. 그냥 굳이 생각 여러 생각 안 해도 머리가 휙휙휙 돌아가거든요. 계산적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누나가 알기 때문에 스카우트 한 거야. 해볼래?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그치? 해볼래? 그러니까 해볼래 누나. 나한테 대답 맡겨봐. 대답 안 했어 아직. 아니 그렇게 하라고. 알아.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직장 지금 다니는데 논다고 해서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좀 그런 10년 동안 한 직장이라. 근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래. 진짜 이거는 정말 내가 들어갔는데 눈 안에서 못 버텼어. 그럼 내가 이런 직장을 또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찾아. 나와도 찾아. 근데 나올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가서 내 거인 것 마냥 해요. 그럼 금전은 앞으로 벌 거예요. 그동안에 10년 동안 깎아먹기만 깎아먹고 힘들게 사셨던 거 다시 벌어드릴 거야. 대신 어머니만 좀 돌봐드리세요. 그리고 아드님이 좀 살갑지가 못하지. 제가 엄마한테. 그렇죠. 엄마가 차라리 내 아들이 살갑고 좀 이랬더라면 조금 엄마가 좀 덜 했을 건데 챙길 건 챙기되 살갑지가 못하대. 약간 차가운 면이 있어. 아무래도. 그쵸? 네 있어. 엄마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서운함을 좀 많이 느꼈어. 그리고 엄마 심리 속에는요 내 남편 대신이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있었거든. 제가? 내 아들이. 형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로요? 본인한테 좀 그런 거가 있었어. 근데 내 아들이 살갑지를 못하고 약간 무뚝뚝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기 할 도리는 해. 크게 신경 쓰는 자손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막내야? 막내예요? 네, 막내. 막내한테 그런 면을 바라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내가 막내답지가 않대. 왜 어른들 있잖아. 네. 막내는 막 애기들 이미지로 네. 이렇게 막 애교도 네. 많아야 되고 막 이런 성격을 그런 걸 바랬는데 막내가 막내답지가 않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꼼꼼하고 잘못 말하면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조금 막내인데 어려웠어. 근데 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거든. 왜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진 내 아버지의 그게 약간 닮은 점이 많았어. 엄마가 봤을 땐. 그래서 왜 자식들 중에서도 마음 가는 자식 있고 의지하고 싶은 자식 있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본인한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 너무 딱딱해. 너무 칼 같아. 근데 위로가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님한테 위로 좀 이렇게 힘이 좀 되어드리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와 엄마한테. 제가 쌍둥이인데 쌍둥이랑 형이랑 제 성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의지한 쪽이 쌍둥이 형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거는 저쪽을 더 의지한다는 겁니다.
마음적으로 의지하고 싶었던 자손이라는 거야. 근데 칼같이 그러질 못했대, 성격을. 그러니까 엄마가 의지를 할 수 없게 성격이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 제가 마음이 그랬다고, 엄마가. 근데 엄마가 그렇게 본인이 행동으로 엄마가 의지할 수 없게 만드셨대. 그러니까 엄마한테 조금만 살가운 자손이 돼달라 이거야. 응? 그리고 쌍둥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날에 똑같은 그게 있어 태어나도 틀려, 사주 자체가 다. 네, 그 형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좀 유하고 그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그런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로는 그 아들이랑 친했다고는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이쪽으로 더 쏠렸던 것도 사실이야. 근데 여기서 못 받아줬어. 몰랐던 부분이죠? 네, 몰랐어. 그 엄마 이제 속마음을 알았으니까 아, 우리 엄마가 우리 형만 이뻐했던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격지심도 있던 건 또 사실이야. 솔직히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형만 저렇게 살갑게 대하고 예뻐할까? 왜 나를 어려워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어렵게 행동을 했잖아. 다 벽치고 칼같이 다 잘랐잖아, 내 엄마한테.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였던 거야. 차라리 나이 터울이 있고 네. 그러면 엄마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 쟤는 원래 성격이 이렇고 얘는 이래. 네. 근데 똑같은 배 속에서 품어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성격이 너무 다르고 네. 혼자 외톨이 마냥 동떨어져 있고 자꾸 사람들한테 경계하고 식구들한테도 칼같이 자르니까 엄마가 마음속으로는 더 신경이 쓰였던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거를 받아주지 못했잖아, 본인이요. 그러니까 나는 낙동가 오리야 신생가? 라는 생각으로 자꾸 겉돌았어. 조심스럽죠.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마음이 엄마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믿어도 돼요. 내가 듣기 좋으라고 네. 뭐 이렇게 일부러 지연해서 둘러대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야. 원래 아픈 손가락이 제일 신경 쓰인다고 그렇잖아요. 잘 되는 자손들은 예뻐는 하고 겉으로는 하겠지만 크게 신경 안 써. 근데 나를 안 따라주고 막 겉도는 자손들은 겉으로 막 이렇게 못해. 왜? 해도 안 받아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시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랑 더 많이 닮았대, 본인이. 그래서 엄마가 더 그랬다는 거야. 당신을 보면 내 남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어. 그래서 더 안쓰럽고 더 챙겨주고 싶었는데 본인이 못 받아준 거래. 예민해서 날카로워서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몰랐네. 엄마 몸 많이 정말 안 좋게 보이거든요. 네, 많이 아프죠. 그리고 엄마가 몸에 염증 반응이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염증에 관련된 그런 지병도 생기실 거래. 그러니까 엄마 좀 잘 챙겨드려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처럼 순간에 인사 못하고 그게 한이 됐잖아, 서로 간에 식구들한테. 네, 그쵸? 엄마한테도 그럴 일이 생기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 보여서 하는 얘기니까 기복이 너무 심하세요. 엄마 좀 달래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우리 아들이 이랬던 아들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러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자꾸 다르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해 가죠? 네. 새롭네? 왜 이러지? 부모님이 겁먹지 마시고 이동수 끼인 것도 가셔도 돼요.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결혼 운은 있나요? 결혼 운은 이제 40대 지나갔잖아요. 본인이 너무 내 삶을 갖다가 다 철저하게 뭔가 방어를 쳐놓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사람들 간에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대. 동성적으로는 쉬웠는데 이성적으로 유난히 더 그랬어. 사람한테 상처도 있고요. 근데 앞으로 43 되면 결혼 운이 좀 트여요. 그러니까 결혼 못할 자손은 아니고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자손이야. 동성 쪽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아니, 동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한테는 편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성격이었으나 여자들만 보면 얼어버리고 뭔가 친해지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해져야 되고 말을 확 걸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게 꼭 이성으로서 애인으로서 여자친구로서가 아니어도 그런 관계 형성들을 굉장히 쉽게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그런 거를 많이 어려워했다는 거야. 젊었을 때. 네, 맞아. 그러니까 이성이 더 편하면서 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자친구들이 많아. 근데 본인은 그냥 동성 친구들한테만 관심이 더 쏠렸었지 이성 친구들한테는 관심이 없었고 어려워했다고 그 자리가. 근데 이제는 결혼 운이 좀 늦게 들어오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43 되면은 결혼 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자의 기운이 들어올 때 만날 기회가 생기면 어려워하지 마. 왜 어려워해? 그래서 대화하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것도 개미 코딱지만큼 이렇게 들리지도 않게 네. 얘기하시는 거야? 모르겠어. 남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되게 재밌게 얘기하는데 되게 호탕하게 네. 털털하게 막 이렇게 나 어깨에 뽕 세우듯이 네. 나 잘난 척도 할 줄 알고 하는 사람이야. 당당해. 근데 왜 여자들 앞에서만 가면은 이러고 있어요. 뭔가 대화하는 자체가 어색하고 빨리 이 자리 피하고 싶어.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다 칼같이 자르고 살아서 결혼 운이 없던 사람이 아니야. 들어와도 본인이 이걸 마음을 못 열어줬어. 43세 제가 그 당시도 마음을 이게 닫으면. 그치. 결혼 운이 있다고 해서 100% 다 결혼하는 거 아니거든. 왜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그러면 그 운때가 그때 들어왔으면 만나자마자 결혼해? 그건 아니거든. 그럼 전에부터 여자들이 들어올 거야. 근데 그런 기회들을 내가 또다시 밀어내면 결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쭈구리 역할 그만하시래. 뭐가 못나서. 근데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본인이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꺾였다. 그쵸? 그쵸. 그래서 자꾸 숨어 살았어. 엄마 또한 원래 활발히 돌아다니셨었는데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집이 내 그거야. 그쵸. 어머님은 한? 밖을 못 나가셨어. 무서웠어. 그러니까 식구들이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다 쭈구리가 됐어. 왜? 너무 잘 살았던 집안이라 그러거든.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몽땅 없어지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의 빈자리도 너무 크고 그걸로 인해서 다 없어져 버리니 이 식구들이 갑자기 벙찌고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다시 일으키면 되잖아 우리 집안. 물론 아버지가 사업하셨던 것처럼 그때 막 엄청 크게처럼은 못하시겠지만 그만큼의 아버지가 노력한 만큼의 내 자손들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지 왜 그 아버지 성격 닮은 본인 또한 그렇게 살지를 못했냐 그래. 응? 아셨죠? 있습니다. 힘내셔요. 네. 뭐. 응? 있습니다. 무조건 가셔. 네. 이동하셔. 있습니다. 누나... 사장님.